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5회 LC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5-1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톤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의 매니저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새 체육관이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새 체육관 개관 전에 학생들이 어떤 실내 스포츠가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에 추가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으로 축구, 야구, 테니스와 같은 야외 스포츠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체육관과 더불어 우리는 학생들에게 실내 스포츠를 하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은 실내 스포츠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글 실전 5-1의 소재는 새로운 체육관에서 배울 실내 스포츠입니다.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매니저가 새 학교 체육관의 개관을 앞두고 체육관에서 배우고 싶은 실내 스포츠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배우고 싶은 실내 스포츠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5-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니, 밤에 함께 산책하니 좋지 않니? 아주 좋아요, 아빠. 가로등이 많아서 산책하는데 충분히 밝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가로등이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거죠? 우선 가로등에 사용되는 LED등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 맞아요. 오래된 가로등이 최근에 LED등으로 교체되었어요. 또한 더 많은 가로등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가로등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한다는 뜻인가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게다가 많은 가로등은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 도시를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도와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네요. 그렇죠? 물론이야. 가로등에 세금을 조금 더 쓰면 결국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거야. 아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글 실전 5-2의 소재는 가로등 설치를 얻게 되는 이점입니다.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야간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여 얻게 되는 치안 개선, 아름다운 야경, 관광객 유치 등의 이점에 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여 얻게 되는 이점입니다. 따라서 실전 5-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리.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했죠? 네, 그래서 약간 피곤하네요. 영화 주인공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아요. 자, 제가 작업하는 동안 여기 누워서 좀 쉬세요.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해 드릴게요. 저의 메이크업이 어제와 같게 되나요? 네,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어제와 조금 다를 거예요. 당신의 환상적인 기술이 저를 멋지게 보이게 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는 항상 당신이 최고로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저는 영화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항상 좋아요. 저도요, 그것이 영화 제작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요. 이 글 실전 5-3의 소재는 영화 촬영을 위한 분장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영화 주인공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고 격려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가 해주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덕분에 자신이 멋지게 보일 거라고 고마워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영화 배우이고 여자는 분장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번 영화 배우와 분장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전 5-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셀리, 휴대전화로 뭘 보고 있니? 어우, 게임이구나. 내 캐릭터가 야영을 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그렇구나. 그럼 모자를 쓴 이 소녀가 내 캐릭터니? 그녀는 때때로 옆에 있는 줄무늬 매트 위에 눕기도 해. 그리고 그녀는 매트 뒤에 있는 텐트에서 야영을 하겠네? 반구형 모양의 텐트가 내가 가진 텐트와 비슷해서 그걸로 골랐어. 재밌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 야영장에 더 많은 식물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도 동의해. 나는 소녀 뒤 멀리 저 세 그루의 나무를 놓았어. 하지만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 강아지 옆에 만원경도 있구나. 맞아. 내 캐릭터의 취미는 밤에 별을 관찰하는 거야. 멋있다. 그녀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 바로 그거지. 이 글 실전 5-4의 소재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남자가 강아지 옆에 만원경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강아지 옆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음 시간 제 수업에 비디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정말요? 비디오 파일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제 노트북에서는 소리가 잘 나요. 하지만 노트북을 교실 스피커에 연결할 때는 소리가 안 나네요. 아마 스피커 케이블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용 스피커를 사용하는 건 어때요? 해봤지만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건 어때요? 다음 시간에 304호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거기 스피커는 잘 작동하거든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당장 제 학생들에게 말할게요. 네, 제가 미디어 센터에 문제를 보고할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글 실전 5-5의 소재는 비디오 재생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다른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할 것을 제안하며 304호가 비어있다고 알려주자 여자가 당장 학생들에게 말하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생들에게 교실 변경 알리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5-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라이프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입장권을 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입장권을 몇 장 드릴까요? 4장이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입니다. 입장권은 성인 1인당 10달러이고 어린이 1인당 5달러입니다. 네, 박물관에 역사 정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입장권만으로 그곳에 입장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안됩니다. 정원 입장권은 별도로 1인당 5달러입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원 입장권도 4장 구입하겠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 카드로 총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건 몰랐어요. 네, 여기 카드와 입장권을 받으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 글 실전 5-6의 소재는 박물관 입장권 구매입니다. 남자가 박물관에서 10달러인 성인 입장권 2장과
$5인 어린이 입장권 2장을 샀고 1인당 $5인 정원 입장권 4장을 구입하여 전체 금액이 $50인데 제시한 신용카드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45입니다. 따라서 실전 5-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7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니퍼. 또 월요일이네요. 어우, 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서요. 피곤하겠어요. 괜찮아요. 토요일에만 일했어요. 어제는 종일 쉬었고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꽤 바빴어요. 오, 그래요. 당신은 토요일에 당신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말했죠. 재미있게 보냈나요? 실은 그곳에 가는 기차조차 타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아예 찾아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 아들이 금요일 밤에 심한 복통을 앓았어요. 그래서 주말 내내 아이를 돌봐야만 했어요. 오, 이런, 아이는 지금 어때요? 많이 나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곧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됐네요. 아들이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이 글 실전 5-7의 소재는 주말에 한 일입니다. 여자가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들이 복통을 앓아서 주말 내내 돌봐야 했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3번 아픈 아들을 돌봐야 해서입니다. 따라서 5-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8입니다. 대화를 듣고 드림 투모로우 콘서트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러,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 멋진 콘서트가 있어. 나랑 함께 거기 갈래? 무슨 콘서트인데? 드림 투모로우 콘서트야. 신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 공연이야. 그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 재미있겠다. 자선 콘서트니? 응. The Angels가 주최하는 거야. 그건 골든버그 음대의 학생 봉사단체야. 거기 회원들이 그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어. 오, 훌륭하다. 게다가 피아니스트 해리 모렐이 특별 초청 연주를 할 거야. 정말 그가 연주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입장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대학 서점에서 사거나 콘서트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어. 그래, 입장권 판매 수익은 어디로 가는 거니?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에 기부될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 글 실전 5-8의 소재는 장애인 청소년 콘서트입니다. 주최 단체 The Angels라고 했죠? 특별 초청 연주자 The Pianist 해리 모렐이라고 했습니다. 입장권 구입 방법 Buy them at the college bookstore or reserve them on the concert website라고 했습니다. 수익금 기부처 A school for the handicapped in our neighborhood 라고 언급이 됐죠. 하지만 3번 공연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8의 정답은 3번 공연 장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9입니다. 스카이블루 레이크 에코 워크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스카이블루 레이크 공원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 저희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스카이블루 레이크 에코 워크라는 이름의 특별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자들은 산책을 하며 동시에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호수 주변에 쓰레기를 줄 것입니다. 산책은 오전 10시에 공원 광장에서 시작하며 경로는 총 5km가 될 것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이며 모든 참가비는 환경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가 요금 없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산책 중 사진을 찍어 공원 게시판에 전시할 것입니다. 등록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 www.skyblulake.com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글 실전 5-9의 소재는 지구의 날 기념 공원 행사입니다. 추가 요금 없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추가 요금을 내고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여행용 가방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 여행을 위해 새 여행용 가방을 사는 게 어때요? 이 웹사이트에서 여행용 가방을 대상으로 괜찮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 잘 됐네요. 나도 볼게요. 먼저 크기를 보죠. 우리는 3일간 여행할 거니까 20인치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방에 얼마의 비용을 써야 할까요? 400달러 미만으로 하죠.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은 확장 가능하네요. 만약을 위해 조금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것이 좋겠어요. 동의해요. 확장 가능한 것 중 하나를 사죠. 다음으로 외부 유형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다른 이유로 둘 다 좋죠. 하드 캐리어는 더 안전하지만 소프트 캐리어는 더 가볍잖아요. 우린 이미 하드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유형을 사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이걸로 주문하죠. 이 글 실전 5-10의 소재는 여행용 가방입니다. 두 사람은 20인치보다 크고 400달러 미만이며 확장 가능한 소프트 캐리어를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여행용 가방은 2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5-1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저 속이 좀 안 좋아요. 아마도 파티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이런. 하지만 내 아빠와 나도 똑같은 걸 먹었는데 괜찮아. 내 생각에 내가 그냥 과식한 것 같구나. 음식이 아주 기름졌어. 엄마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약을 좀 갖다 주마. 그거면 될 것 같구나. 이 글 실전 5-11의 소재는 복통입니다. 속이 좋지 않다면서 파티에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단지 남자가 기름진 파티 음식을 과식해서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말에 남자도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병원에 가야 할지 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I will get you some medicine. I think that will do.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5-1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20분쯤 후면 집에 도착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쯤이면 저녁 식사가 준비될 거예요. 당신 우산 갖고 있어요?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 그래요? 이런, 오늘 아침에 우산 갖고 오는 것을 잊었어요. 지하철역에 차를 데리러 갈게요. 5번 출구에서 만나요. 이 글 실전 5-12의 소재는 폭우입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남자의 말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아침에 우산을 갖고 나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 will pick you up at the subway station. Meet me at exit 5입니다. 따라서 실전 5-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자리에 앉으렴. 어떻게 지냈니, 제이크? 기말고사로 바빴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제 대학 지원 에세이를 읽어보시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이지, 어느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니? 자, 우선 글래몬드 대학교요. 심리학과 동물행동학을 전공할 계획이에요. 그러고 보니 생각난다. 넌 어렸을 때부터 동물조련사가 되고 싶었다고 언젠가 말했었지? 맞아요. 여기 제 에세이입니다. 좋아. 언제까지 내 피드백이 필요하니? 촉박하다는 건 알지만 내일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오후 3시 이후에 내 사무실에 들르렴. 이 글 실전 5-13의 소재는 대학 지원 에세이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대학 지원 에세이를 가져와 여자에게 읽고 조언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언제까지 피드백이 필요한지 묻자 남자가 내일 와도 되는지 되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No problem, just drop by my office after 3 PM 입니다. 따라서 실전 5-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대출 중인 책을 예약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약하시려는 책 제목을 알려주시고 도서관 카드를 주세요. 미란다 파이크의 The Midnight Reading Club입니다. 여기 제 도서관 카드요. 네, 그 책을 예약해드렸습니다. 책이 도서관으로 반납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예약해주셔서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책을 예약할 수 있어요. 도서관 웹사이트에서요? 네, 도서관 스마트폰 앱에서도요. 스타 라이브러라고 해요. 스타 라이브러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무료예요. 회원 정보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앱을 도서관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또한 언제든지 도서관 책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어요. 아주 편한 것 같네요. 당장 그것 앱을 깔아야겠습니다. 이 글 실전 5-14의 소재는 도서관 앱입니다. 도서관에서 다른 회원이 대출 중인 책을 예약하려는 남자에게 여자가 앱스토어에서 도서관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으로 책을 예약하거나 빌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Sounds very convenient. I will install it right away 입니다. 따라서 실전 5-1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미란다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란다의 아버지는 80세이며 여전히 그는 이따금 자신의 차를 운전합니다. 그는 항상 매우 독립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한 차례 있었고 몇 번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면했습니다. 미란다는 심지어 아버지 차에서 점점 더 많이 긁힌 자국을 알아챘지만 그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안전한 운전자가 아니고 심각한 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지도 몰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운전에 대해 요즘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란다는 아버지에게 운전을 그만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라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다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운전하시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어때요? 이 글 실전 5-15의 소재는 고령 운전자입니다. 고령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다치게 될까봐 걱정이 된 미란다가 아버지에게 운전을 하지 말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득하려는 상황이므로 미란다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Why don't you use public transport instead of driving? 입니다. 따라서 실전 5-1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6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를 논의할 것입니다. 매년 낚시 그물에서부터 음식 포장지, 비닐봉지, 그리고 여타 쓰레기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유입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길이가 5mm도 안 되는 이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표준수에서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실전 5-16에서 17번 계속 이어집니다. 플라스틱 식기와 심지어 젖병까지도 모두 뜨거운 물에 닿으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 조각들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합성 섬유 담요, 셔츠, 양말이
세탁기에서 세탁될 때마다 수백만 개의 초극세합성 섬유가 하수로 방출됩니다. 초극세합성 섬유는 의류에 사용되는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얇은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치약이나 피부관리 제품 같은 개인생활용품도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정수처리장을 통과하여 결국 강과 해양에 이르게 됩니다. 현존하는 기술로도 해양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글 실전 5-16에서 17번의 소재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입니다. 실전 5-16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양 표충수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어디에서 생겨나 해양으로 흘러들어온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해양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다양한 공급원 Various sources of microplastic in the ocean입니다. 따라서 실전 5-1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7입니다. 언급된 제품이 아닌 것은 다른 거는 다 언급이 됐는데 토이즈, 장난감은 언급되지 않았죠. 따라서 실전 5-1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5회 RC 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5-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고객님께 제가 고객님께 이 글을 쓰게 되어 특별히 기쁜 이유는 8개월 넘게 기다려온 엄청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아주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에 고객님을 공식적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확대된 저희 회원 제공 상품은 금번 출시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이 저희에게 원한다고 말씀하신 모든 사항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잡지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해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은 유기농 식사 애호가인 여러분 모두가 훨씬 더 많은 컨텐츠와 전문가들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으로 수준을 높일 환상적인 수단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요리, 건강 및 영양 관련 비디오 자료실을 만들었고 저희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월간 웨비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1년에 단지 $60, 한 달에 $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leaneating.com sign up을 방문하셔서 이러한 모든 놀라운 혜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편집장 아니카 로빈슨 드림. 이 글 실전 5-18의 소재는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의 출시 안내입니다. 유기농 식사 애호가를 고객으로 하는 업체에서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안내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려고 입니다. 따라서 실전 5-1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해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리는 자신의 새빵살이를 끝내고 식료품을 구입한 후 새로 구입한 지프를 타고 자신의 새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내내 그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고 공기는 매우 상쾌했으며 모든 광경이 그를 집으로 손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몇 개의 작은 헛간과 두 개의 다른 건물들이 있었다. 첫 번째 건물은 다듬지 않은 나무로 지어졌고 금속으로 된 지붕과 많은 창문이 있었다. 그가 무거운 문을 밀어 열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모든 기대는 뒤집혔다.
흙과 쓰레기가 그것을 온통 뒤엎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무로 된 2층 침대가 여러 개 부서져 있었고 스프링도 전혀 없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그를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했다. 이 글 실전 5-19의 소재는 새로 살게 될 집의 모습입니다. 해리가 자신이 살던 새 방에서 나와서 새로 구입한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하는 상황이 글 초반에 묘사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고 모든 광경이 그를 새 집으로 손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내용은 그의 들뜬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후반에는 살 곳에 실제로 도착하여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온통 지저분한 상태인 것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들뜬에서 절망적인입니다. 따라서 실전 5-1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형편없는 금융 지식의 결과 중 하나는 형편없는 금융 계획의 명백한 잘못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금융의 미래를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관리함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로 옮겨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안락한 노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전환인데 그것은 우리의 은퇴 생활을 돌보기 위해 은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는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동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현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교육하기 시작해야 한다. 금융 지식을 여러분 자신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라. 우리 각자에게는 금융에 대한 인식이라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얻는 지식은 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이다. 이 글 실전 5-20의 소재는 금융지식의 중요성입니다. 금융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에 마주하게 될 경제적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제적 현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교육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미래에 직면할 경제적 현실에 대비해 금융지식을 갖춰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1입니다. Meet you in alone in the crowd of sheep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의 사안들에 대해 읽고 학생위원단이 결정한 것에 대한 거짓이며 무작위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학생들은 위원단의 권고에 대체적으로 동조했지만 그들은 순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학생들은 순응하는 마음 때문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순응하려는 어떤 욕구든 자신에게서 보지 못하므로 그들 자신의 행동을 순응하는 마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문제는 순응의 압박과 과정이 대부분 의식 밖에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순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지만 그들 자신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연구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양의 무리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글 실전 5-21의 소재는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결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동조 행위는 순응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고 자신의 동조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 글입니다. 따라서 미추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있는 Not following other people's thinking입니다. 따라서 실전 5-2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2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탈탄소와 수송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과학기술의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전기차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전기차는 엄청나게 필요한 해결책이지만 기후과학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에어 리소시스 보드는 그 주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이고 전기의 75%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 주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전량이 15% 감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에서 100% 전기차 정책은 운송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운전을 더 적게 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 없이는 수입 석유에 대한 주의 의존을 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다른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모형화하려는 가장 포괄적인 노력 중 하나인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은 도시 지역에서 가장 당면한 수송 우선 사항은 전기차 정책이 아니라 자전거와 대중교통 체계에 의한 이동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글 실전 5-22의 소재는 탄소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 감소입니다. 탄소를 제거하는 운송수단으로 전기차가 필요한 해결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예를 들어 밝히면서 가장 당면한 운송 우선 사항은 전기차 정책이 아니라 차량 운행을 감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차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차량 운행 감소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스포츠 단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시청자를 끌기 위하여 미디어는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방송할 컨텐츠를 스포츠에 그만큼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는 스포츠 운영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압력을 가하는 미디어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몇 가지 전통과 규칙 그리고 형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골프 중계 방송에서는 본래의 매치 플레이, 홀별로 승부를 다투는 방식, 형식이 대회 최종 단계에서 시청자의 관심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골프계 유명인인 대회의 선두권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티샷을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 18홀의 합계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목격되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한 경기에서 6-6으로 비긴 상태일 때 마지막 세트, 이전 세트들의 마지막에 승자를 빨리 선언하기 위해 타이브레이크 규칙이 도입되었다. 이 규칙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매일 방송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더 많은 수의 경기와 다양한 선수들을 접하도록 경기를 더 짧게 유지하기 위해 세트를 따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글 실전 5-23의 소재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가져온 스포츠에서의 변화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서로의 흥행을 위해 관계 유지가 필요한데 미디어 시청자들의 관심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골프 경기에서 유명 선수들이 마지막에 티샷을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의 변화, 테니스 경기에서 승부를 빨리 가려내기 위한 타이브레이크 규칙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미디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스포츠의 변화 Changes in sports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media입니다. 따라서 실전 5-2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아마도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건강관리와 영양 섭취로 몇 가지 면에서 많은 개들에게는 삶의 질이 사상 최고이다. 하지만 개를 가족의 일부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일부 개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채
우리 가족의 인간 구성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정도까지 이것을 확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죄책감, 인간 가정의 구성원을 지배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그들의 행동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개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의 개가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만약 우리가 그들의 감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 또는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심코 그들의 행복에 해로운 상황에 처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글 실전 25-24의 소재는 반려견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게 되면서 동물에게 맞지 않는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무심코 반려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반려견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라. Set realistic expectations for your companion dog입니다. 따라서 실전 5-2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5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와 한국의 조선수주량 그리고 전세계의 조선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보여준다. 2016년에 세계의 조선수주량은 1,402만 환산톤이었고 한국의 조선수주량은 224만 CGT로 전세계 시장의 16%였다. 2017년에는 세계와 한국의 조선수주량 모두 전년보다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고 세계 조선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그래프에 나타난 모든 기관 중에서 세계와 한국 모두 2018년에 조선수주량이 가장 많았고 한국은 전세계 조선수주량의 38%를 차지했다. 2019년에 세계 조선수주량은 전년보다 600만 CGT 감소했고 전세계 조선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2020년에 전세계 조선수주량은 계속 감소했고 전세계 조선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전년보다 9%포인트 감소했다. 이 글 실전 5-25의 소재는 세계 조선수주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0년에 전세계 조선수주량 1924만 CGT는 전년도 2910만 CGT보다 감소했지만 2020년에 전세계 조선수주량에서의 한국의 점유율 43%는 전년도 34%보다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따라서 실전 5-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26입니다.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는 자신의 사촌이자 멘토인 로버트 더글라스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주말 예술가였다. 그의 그림은 개인적인 인상과 아이디어를 기록하려는 욕망에서 발전했지만 그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우저는 소방대와 침묵회의 상징물과 깃발을 그리는 사람으로 일해야만 했다. 1852년 뉴욕 헤럴드의 어느 전시회 비평은 바다 그림에 대해 바우저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 링컨의 초상화 두 점을 포함하여 저명한 인물들의 수많은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금은 부실된 바우저의 링컨 초상화 한 점은 링컨 자신이 의뢰하고 스스로 포즈를 취했다고 믿어지고 있고 다른 한 점은 현재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에 있다. 바우저는 전업 미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생산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신의 작품에 기술적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는 독창성을 불어넣었다. 이 글 실전 5-26의 소재는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의 생애입니다.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가 그린 링컨의 초상화는 두 점인데 링컨의 의뢰로 그렸다는 초상화는 현재 분실된 상태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링컨의 의뢰로 그렸다는 초상화가 현재 보존되어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7입니다. 커드리스 스팀 아이런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증기 다리미, 물탱크 채우기,
다리미를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한 다음 계량컵을 사용하여 물탱크를 채우세요.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탱크의 최대 수위를 초과하지 마세요. 증기 다림질. 다리미를 충전대의 수직으로 놓으세요. 증기 제어 장치가 오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플러그를 알맞은 전원 컨셉트에 연결하세요. 충전대에 파란 불이 켜질 것입니다. 온도 다이얼을 증기 범위 내의 설정으로 돌리세요. 다리미 손잡이에 있는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다리미가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미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면 가열 기호가 녹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증기 제어 장치를 켜고 다림질을 시작하세요. 다림질 후, 사용 후에는 온도 다이얼을 미니멈으로 돌리고 전원 컨셉트에서 다리미를 분리하세요. 다리미를 식힌 후 물탱크를 비워서 물탱크에 잔여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세요. 이 글 실전 5-27의 소재는 무선 증기 다리미입니다. 다리미를 사용한 후에는 다리미를 식히고 물탱크를 비워서 물탱크에 잔여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 사용 후에는 물탱크에 약간의 물을 남겨두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8입니다. 에드론덱 익스프레션스 아트 캠프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드론덱 표현 예술 캠프. 이 캠프는 예술에 대해 배우고 예술 작업을 하고 싶은 13에서 18세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정보. 이 캠프는 나이그라 아트 센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캠프에서 숙박하거나 주간에만 참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에 묵는 숙소는 지역관리 아파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강의 및 워크숍.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하루에 두 개의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소묘 및 회화, 창의적 글쓰기, 판화, 목공예, 재본, 미식 요리. 날짜, 숙박, 2022년 8월 15일에서 20일. 주간, 2022년 8월 16일에서 20일. 가격, 숙박, 1350달러, 숙식비 포함.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00달러. 점심을 제외하고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창작한 예술품 전시회가 가족과 친구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나이그라 아트센터 사이트 www.niagaraarts.org를 방문하세요. 이 글 실전 5-28의 소재는 에드론덱 표현 예술 캠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창작한 예술품 전시회가 열려 참가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공개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마지막 날 참가자 가족이 작품 전시회를 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29입니다. 다음 글에 미주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꿈을 꾼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에서 우리의 주위를 사로잡는 문제들을 우리의 정신이 다루는 방식이다. 몸은 잠을 자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더 큰 자기 인식을 가져다주고 주위를 필요로 하는 삶의 그 영역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는 것은 바로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이다. 꿈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욕망도 반영한다.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더 창의적이게 하고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고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꾸짖는다. 꿈은 우리의 양심이자 조언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꿈의 메시지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일단 5번의 웨어를 데스로 수정하십시오. 실전 5-2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5-29의 소재는 꿈의 의미입니다. 5번 시간의 부사절 When we listen to the message of our dreams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아니라 접속사 대신화와 it is that 강조구문을 이루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5-2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0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포식자의 가속이 사냥에서의 성공에 최고 속도보다 자주 더 중요하지만 많은 포식자들은 자신의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사용한다. 사냥 추격의 결과의 결정적인 요소는 추격이 시작될 때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거리이다. 만약 포식자가 자신의 먹이에 용케 충분히 근접한다면 그것은 먹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만약 포식자가 먹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추격이 시작되면 포식자는 그것을 잡기 위해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포식자와 먹이가 직선 추격에 관여하는 경우인데 그런 추격은 흔하지 않으며 방향을 바꾸고 도는 것은 보통 먹이가 탈출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흥미롭게도 먹잇감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에 의존하는 매우 빠른 동물들은 또한 자신과 먹이 사이의 간격을 넓히도록 좁히도록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할 때 성공을 위해 자주 매우 느린 속도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몰래 이것을 하는데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은 느리고 조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5번의 와이든을 크로스로 수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5-3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5-30의 소재는 포식자의 속도 이용입니다. 많은 포식자들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사용하는데 추격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를 모두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빠른 포식자도 종종 매우 느린 속도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먹이와의 간격을 좁혀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번의 와이든을 크로스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5-3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빈칸에는 2번 모빌리티를 쓰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토권은 이동성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영토권은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자원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자원과 기회를 얻기 위해 통제하에 있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망은 포식자와 적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세운 지 오래된 그리스 마을 영토의 평균 면적이 약 20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것은 약 2.5킬로미터의 반경, 즉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걸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약 1시간 걸리는 거리에 해당한다. 1800년경 이전에 지어진 어떤 도시도 이보다 더 크지 않았다. 말이 끄는 궤도마차, 전기전차, 버스, 기차, 지하철, 자동차와 같은 잇따른 운송 혁신이 도입되었을 때에야 운송 속도에 비례하여 도시 정착지의 유효 반경이 증가했다. 이 글 실전 5-31의 소재는 영토권과 이동성의 연관성입니다. 영토권을 확장하려는 욕망은 포식자와 적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한되며 1800년경 이전의 도시의 반경은 약 2.5km였으나 운송 혁신이 도입되고 나서 운송 속도에 비례하여 도시 정착지의 유효 반경이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모빌리티 이동성입니다. 따라서 실전 5-3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2번 A Usable Scannable Prediction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논제나 가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 논제를 반박하는 예를 이리저리 찾아본다. 칼 포퍼경에 따르면 가설의 유일한 기능은 반박을 유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반박으로부터 더 나은 가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설의 확실성을 파괴할 것이다.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주장은 흑조의 첫 발견으로 반박될 것이지만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백조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 그것은 도발적인 가설을 배제하는데 그 도발적 가설의 기능은 더 나은 가설이 나올 한층 더 깊은 탐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통계적인 가설보다는 완전한 가설로 제한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것이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 가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유용한 검색이다. 이글 실전 5-32의 소재는 가설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논제나 가설을 발견하면 그것을 반박하여 더 나은 가설이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더 나은 가설이 생겨나도록 하는 추가 탐구를 자극하는 기능을 지닌 도발적인 가설을 배제하며 통계적인 가설보다는 완전한 가설로 제한하고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유용한 검색 Usable Scannable Predictions입니다. 따라서 실전 5-32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었습니다. 실전 5-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1번 Finding New Ways to Become Stressed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복잡하고 개인 내부와 외부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이다. 그것은 신체와 정신 사이의 관계를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것은 전문적인 건강심리학자가 그와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대상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것과 싸우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계속 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본질도 변한다. 현대 세계의 한 가지 결과는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인식이다. 모든 시간 절약 장치에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따라온다. 컴퓨터는 일을 빨리 하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함치고 소리 지른다. 휴대전화는 생명을 구하고 시간을 아끼고 수고를 줄일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되거나 혹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있고자 한다면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스트레스를 없앨 것이 같지 않다. 이글 실전 5-33의 소재는 스트레스의 복잡성입니다.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본질도 변하고 있으며 현대 세계에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는 장치가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따라오고 영원히 스트레스를 없앨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Finding New Ways to Become Stressed입니다. 따라서 실전 5-3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빈칸에는 3번 Perform a major role in expansion of the passion market 즉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장자들은 패션 시장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구 통계학적이고 경제학적인 패션 소비자 집단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많은 50세가 넘는 소비자로 정의되는 연장자들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며 자신의 외모에 더 관심이 많다. 그들은 계속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고 유행하는 옷을 찾는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외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젊음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패션 제품을 사용한다. 최신 유행을 쫓는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에 대한 더 젊은 이미지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여전히 한창이라는 것을 전달한다. 따라서 패션 매니저들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이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 두기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장자들은 여전히 유행하는 의류를 입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특히 연장자 시장의 규모, 그것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 고객들의 높은 가처분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패션 회사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이 되었다. 이글 실전 5-34의 소재는 패션 시장에서 연장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의 연장자들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패션 제품을 사용하여 젊은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패션 회사들에게 연장자 시장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패션 시장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erform a major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fashion market입니다. 따라서 실전 5-3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5-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역사 박물관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책무는 멀리서 온 방문객뿐만 아니라 그 박물관이 있는 동시대의 도시와 그곳 사람들과 갖는 관련성이다. 시드니는 세계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지난 10년 동안 국제 및 국내의 상당한 관심 대상이었다. 해외의 사람들에게 시드니는 자주 항구, 해변, 무성한 정원, 햇빛이 잘 드는 기후, 근심 없는 사람들과 같은 유토피아적 삶의 비현실적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미지는 관광 캠페인 연속극, 다른 종류의 왜곡된 문화 상품을 통해 전달된다. 책임 여행 마케팅 캠페인이 증가하면서 여행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더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방문하고 있는 목적지를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호주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물론 다소 다르다. 시드니 박물관 MOS로서 더 폭넓은 역사를 요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 자체의 시민들과 갖는 관련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와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글 실전 5-35의 소재는 도시 역사 박물관의 역할입니다. 도시 역사 박물관은 그 도시에 대한 해외 방문객과 국제적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3번은 여행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여행지를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책임여행 마케팅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 5-3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을 대조하여 판별하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과 부진에 친숙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0번 단락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그들을 집단의 상위 5% 또는 10% 안에 들게 할 정도로 인상적일 때 그 사람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의 수행이 좀처럼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많은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A단락입니다. 그들은 프로 선수가 될 만큼의 충분한 재능이 있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스포츠의 세계 랭킹 상위 100위 안에 진입하기도 한다. 게다가 그들은 상위 10위에 드는 선수들을 이길 만큼 충분히 자주 재능을 나타내는데 가끔은 1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기도 한다. B번 단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는 능력이 없고 또 일반적인 시합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은 재능 낭비의 사례가 되고 만다. 같은 이유로 성취 어떤 분야에서든 그들의 극대 수행이 충분히 자주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 실전 5-36의 소재는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의 판별입니다.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을 대조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면 성과 부진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에 이어 한 사람의 최선의 수행이 인상적이지만 그런 수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운동선수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그 선수들도 세계 랭킹의 상위권에 들거나 높은 순위의 선수들을 이길 정도의 재능이 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다음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지 못하고 보통의 시합에서 낮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면 재능 낭비의 사례가 된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5-3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은 익숙함 그 자체로는 올바른 추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함축과 가정을 보여준다. B번 단락입니다. 예컨대 의료 관련 진단 영역과 기계 관련 진단 영역은 주로 다르게 이해되는 동일한 형태의 논리적 주장을 고려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의 통증이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며 염증을 줄이기 위해 특정한 약을 복용하면 그땐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보라. A 단락입니다. 만약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의사가 거짓말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유기체는 자가치유 속성이 있다. 반면에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자가치유를 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C번 단락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동차가 과열되고 있으며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면 과열 문제가 멈출 거라고 말한다.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어쨌든 과열 문제가 멈춘다면 여러분은 그 정비사의 진단 능력을 의심할지 모른다. 이 글 실전 5-37의 소재는 영역에 따라 다른 함축과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함축과 가정을 보여준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의료 관련 진단 영역과 기계 관련 진단 영역을 예로 제시하고 환자가 의사에게 특정한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보라는 내용의 B가 나오고 만약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고서도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사를 거짓말쟁이로 여기지는 않을 것인데 유기체는 자가 치유 특성이기 때문이며 반면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다음 정비사가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면 자동차가 과열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과열 문제가 멈추면 그 정비사의 진단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실전 5-3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극장과 버라이어티쇼 극장에 혼합된 프로그램에서 짧고 색다른 볼거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영사용 필름은 점점 더 길어졌다. 영화는 자체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마침내 독립적인 형태의 오락이 되었는데 그 형태는 점차 전통적인 오락 장소가 감동하기에 너무 커졌다. 최초의 실제 영화관은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나타났다. 많은 영화관은 상점 건물과 개조한 극장에 수용되었으나 영화관을 새롭게 짓는 첫 번째 큰 물결은 1905년경에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오락시설 출신 음악가들이 영화를 따라 새로운 건물로 건너오면서 그들의 오래된 연주 관행을 많은 것을 함께 가져왔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드빌 극장에서와 똑같이 참석자 전원이 노래하는 단체 합창도 보통 영화 상영에 포함되었다. 노래의 가사가 스크린의 슬라이드로 보여졌다. 이 글 실전 5-38의 소재는 전통 오락으로부터 독립한 영화와 음악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전통적인 오락시설의 음악가들이 영화를 따라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서 그들의 오랜 연주 관행을 함께 가져왔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4번 앞에서는 혼합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영화가 전통적인 틀을 깨고 독립적인 오락 형태가 되면서 전통적인 오락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며 4번 뒤에서는 단체 합창과 같이 오래된 연주 관행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5-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문헌에서 불신은 신뢰와는 대조적으로 합리성에 기반을 둔 기대와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로비 르위키와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에 근거하되 합리적 설명과는 반대로 우리는 관계적 불신을 관계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고 상호 우선적인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이해한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적 신뢰는 유도된 낙관주의를 통해 경계심과 이 관계에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식을 줄이는 사회적 유대 기제로 더 잘 이해된다. 관계적 불신은 서로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유발하여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기제이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습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니콜라스 루만에 따르면 불신은 신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불신도 역시 더 많은 통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질서를 만들고 복잡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관련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불신을 인식해서 상호 기대에 대한 신중한 협상을 시작할 때 성공적일 수도 있다. 이글 실전 5-39의 소재는 관계적 불신의 특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불신은 더 많은 통제 노력이 따르기는 하지만 질서를 만들고 복잡성을 줄이기 때문에 신뢰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5번 앞에서는 신뢰와 달리 불신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구성 개념이며 상대방에 대한 더 높은 숙고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술이 됩니다. 5번 뒤에서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불신을 인식하고 상호 기대에 대한 신중한 협상을 시작할 때 성공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불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말하는 주어진 문장에 이어 이에 대한 예시인 5번 뒤의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5-3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이나 생각으로 논리적인 것을 행하는 나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은 현명하지 못하다. 반응을 빼려는 노력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신경계에 삭제 버튼, 즉 배우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라는 심리적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학습 이력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 뺄 수는 없다. 심지어 잊힌 것들조차도 더 쉽게 새로 다시 배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기체는 초기 학습 경험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구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려고 할지라도 그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이제 그 기억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과 그 기억들로 연결되는 더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곧 상기시켜주는 요소로서 기능함에 따라 억제된 생각의 빈도가 증가한다. 그 기억과 그것이 담고 있는 고통은 더 적은 영향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사람을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게 만든다면 현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실전 5-40 계속 이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데다가 이제 뇌가 그것들, 그 기억들에 접근하는 더 많은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역효과를 낳는다. 이글 실전 5-40의 소재는 나쁜 기억을 지우려는 노력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미 학습된 것은 삭제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기억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과 그 기억들로 연결되는 더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게 만들어 억제된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크레이츠가 빈칸 B에는 억세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5-4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1-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을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세계화, 증가하는 유동성, 그리고 늘어나는 반이민 정치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에 부여된 매우 불평등한 자격이 특정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국의 정치 담론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보편화된 의미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 대부분이 그것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한다. 평등의 합의가 그 시민 집단 내에서 굳건히 유지될 정도로 그것이 그 집단 외부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더 정치적이고 국가지향적인 시대에는 시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쉬웠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시민권이 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별개의 공동체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공동체들은 사람들이 그것, 그 공동체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달랐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세상 질서의 일부였다. 결과적으로 범세계적인 형태의 분리평등 원칙이 존재해왔다. 실전 5-41, 42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이번에 이레이지스를 막스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흐려지고 거리가 무색해짐에 따라 그러한 사고방식은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시민권에는 여전히 미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명백하게 인간 공동체의 경계를 지우기 때문에, 표시하기 때문에 시민권은 포함뿐만 아니라 배제의 도구이기도 하다. 시민권은 평등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민권이 누군가는 좋은 것을 갖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 점점 더 놓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와 역학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글 실전 5-41, 42의 소재는 시민권에 대한 고찰입니다. 실전 5-41에 대한 해설입니다. 더 정주적이고 국가지향적인 시대에는 시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쉬웠고 그 사람들이 다른 별개의 공동체들에 속해 있다고 여겨졌으며 그 결과 범세계적인 형태의 분리평등 원칙이 존재했지만 국가 정체성이 흐려지는 시대에는 시민권에 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누군가는 좋은 시민권을 갖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전세계적인 상황에 점점 더 놓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역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시민권을 다시 생각하기, 그것이 지닌 양면성을 강조하며 입니다. 따라서 실전 5-41번 정답은 5번 Rethinking Citizenship, Highlighting its Double-Sidedness 입니다. 따라서 실전 5-4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2번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권이 배제의 도구이며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인간 공동체의 경계를 명백하게 표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의 이레이지스를 막스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5-4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3, 44, 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단락입니다. 수라 파티는 대학 2학년 때 친구 가우탐의 누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그것은 나중에 수라 파티가 마술사로서 훈련받은 역사상 가장 기억할 만한 저녁이었음이 드러났는데 그날 그가 트리프라 바브를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대형 청막이 스윈홀 스트리트에 있는 집 뒤에 서 있었다. 트리프라 바브는 다른 결혼식 하객 무리에 둘러싸여 그 아래에 앉아 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는 아주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판단이 빠른 변화를 겪기에 충분했다. C번 단락입니다. 수라 파티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은화 한 개가 약 1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있는 금반지를 향해 굴러갔다. 그것은 반지 옆에 멈추더니 그런 다음 둘 다 트리프라 바브에게로 굴러 돌아왔다. 수라 파티는 저녁 식사 후에 곧장 그에게 갔다. 트리프라 바브는 그의 관심에 매우 놀란 것 같았다. 나는 마술을 배우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절대 본 적이 없다네. 대부분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더군, 이라고 그는 말했다. 수라 파티는 며칠 후 트리프라 바브의 집으로 갔다. 그것은 사실 결코 집이라고 할 수 없었다.
2번 단락입니다. 트리플아 바브는 낡고 다 허물어져가는 하숙집의 작은 방에서 살았다. 가난이 구석구석에서 눈에 띄었다. 트리플아 바브는 어떻게 자신이 마술 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그에게 말했다. 그는 공연마다 50루피를 청구했지만 아주 많은 초청을 받지는 못했다. 이것의 주된 이유가 트리플아 바브가 가진 열정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수라파티는 곧 발견했다. 수라파티는 어떻게 그토록 재능 있는 사람이 그토록 전혀 야망이 없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이것을 언급했을 때 트리플아 바브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많은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B번 단락 계속 이어집니다. 수라파티는 2일 이후에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몇 개의 공연을 주선했다. 트리플아 바브는 자신의 마술을 그에게 가르치기로 동의했는데 아마도 일부분은 감사함에서 그리고 또 일부분은 그 청년에 대한 진정한 애정에서였다. 나는 어떤 보수도 원하지 않는다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떠난 후에 일을 계속해 나갈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네.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네. 서둘러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네. 나는 자네가 내가 살아온 것보다 인생을 훨씬 더 잘 살 거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자네가 내가 갖지 못한 것 바로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하여 수라파티가 훗날 위대한 마술사가 될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그의 호기심과 야망이었다. 이 글 실전 5-43, 44, 45의 소재는 수라파티와 트리플아 바브의 만남입니다. 수라파티가 친구 누나의 결혼식에 갔다가 트리플아 바브를 처음 만난 상황이 제시되는 A에 이어 그곳에서 트리플아 바브의 마술을 보고 크게 놀란 수라파티가 관심을 보이고 트리플아 바브의 집에 갔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트리플아 바브의 낡은 집에서 그의 가난한 처지를 보고 그것이 그의 야망이 부족한 탓이라는 것을 수라파티가 깨달았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진 다음 수라파티가 마술 공연 몇 개를 주선해 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으로 트리플아 바브가 그에게 마술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실전 5-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실전 5-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4입니다. 미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날과 다른 것은 A, B, C, D 모두 트리플아 바브를 가르치고 있지만 E는 수라파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5-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45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트리플아 바브는 수라파티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보수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트리플아 바브는 수라파티에게 저렴한 비용의 마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4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